집중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께 쓰임받는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흑암에 덮인 현장에 빛의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시간 천국 열쇠의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을 앞둔 우리 집중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을 앞두고 또 오늘도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집중 기도회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또 은혜를 받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전도를 위한 기도를 안 할 수 없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고 선교이고 또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즉시 순종하셔서 나귀 주인처럼 언약적 소통을 이루고 또 언약적 성취의 주역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천국 열쇠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쇠가 없어서 뭐 차 문을 못 열거나 또 집에 못 들어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열쇠는 사실 좀 잃어버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고생을 해서 그렇지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요 세상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천국 열쇠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열쇠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 불가인 영영한 이 지옥의 형벌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져야 될 소유해야 될 그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가 뭐냐? 그야말로 천국의 문을 열어줌으로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죠. 그 열쇠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바로 그 권능을 갖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여는 열쇠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온라인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당연히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쇠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자,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가이사라 필립보는 그야말로 로마 황제의 신상과 또 신전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여론조사를 하시죠.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 여론 신앙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믿음의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52주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늘 어찌 보면은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신앙의 진행이고 우리 신앙의 마침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로 마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놀라운 천국 열쇠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 열쇠는 베드로 개인이나 열두 사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예수를 주라 신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안타깝게도 이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잘못 해석을 하죠. 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베드로는 또 그 다음 교황에게 줬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지 않습니까? 교황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교황 무엇을 죄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의 이 베드로 대성당 입구에 보더라도 여러분 이 열쇠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럼 베드로에게 열쇠를 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고, 만약 이러한 천주교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 다 무효고 헛거고 여전히 지금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가 원어적인 의미는요, 단수 차원이 아니라 복수라는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믿음의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간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있으면 그 안에 사실 비슷비슷한 열쇠도 있습니다. 천국 열쇠도 역시 이 모조품이 있습니다. 사단은 비슷한 열쇠를 천국 열쇠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교와 율법과 또 신비와 인본주의 열쇠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문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일치 운동을 운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진리는 하나고 가는 길만 다른 거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종교고 율법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천국 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귀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메인은 축복입니다. 열쇠는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잠가진 것을 여는 기능도 있고 열려져 있는 것을 잠그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고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매다, 풀다. 매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금한다, 금지한다, 벌을 준다, 심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야 될 것이 뭘 매야 되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영적 존재인 사단, 마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특별히 이 천국 열쇠는 파워고 권세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사람도 자물쇠로 잠겨진 이 문을 열려면요 힘듭니다. 근데 작은 아이라도요 그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으면 너무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이도 수준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권세냐? 일반적으로 집이나 어떤 큰 성의 열쇠를 넘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다스리는 권세를 넘겨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대적자 사단마귀 지금도 24시간 풀타임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죠. 굶주린 사자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뭘 의미하냐? 죽은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자밥이니까. 사단은 어차피 죽은 생명, 불신자 같이 무적용으로 떨어지면 되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의 자를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먼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또 전도하게 될 정말 인도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만 무너뜨리면 정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생활 현장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많은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들을 놓고 사실적으로 언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사단도 그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지만 사단도 우리에게 큰 관심이 있다니까요. 두루다니면서 심방을 합니다. 삼킬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말씀처럼 여러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기도입니다. 내 것 갖고 하라면 힘듭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건 쉽습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오늘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축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 증거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기도가 영적 싸움이고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또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만드는 그 도구가 바로 이 권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한 20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자식이 고집 피우고 울고불고 하면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지만 기도를 이기는 자식은 없다. 예, 이겁니다. 예, 물론 제가 만든 어록은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 잊지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권세를 갖고 우리 그 이름 바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음부의 권세를 매게 만드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붙잡는 귀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풀리는 축복입니다. 자, 푼다. 아까 매다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까 매이는 것은요 금지하는 것이고 결박하는 거고 벌을 주고 심판하는 겁니다. 흑암의 사력을 매일 때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자, 근데 푼다는 거는 정반대로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올무틀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자유함을 주는 거고요. 또 전도 대상자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권세 내 권세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정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증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다 메어 있습니다. 이 철조망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를 주고 포로에서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철조망에 매여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도 여전히 우리의 체질이 이 창세기 3장 썸뿌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일컬어서 폐쇄 사회다. 왜? 열쇠 문화 시대라는 거죠. 다 잠가져 있습니다. 꼭꼭 걸어 잠깁니다. 인사가 문단속 잘해라 이겁니다. 영적으로도 재호와 저주와 사주팔자 사단의 틀과 올목 가운데 매여 있고요. 정말 상처, 한, 슬픔, 질병에 다 메어 있는데 공통점은 다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풀기는 풀어야겠는데 그 어떠한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늪처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메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흉악의 결박을 풀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만능키고 예수 이름이 바로 마스터키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환경도 매일 수 있고요. 건강에 매일 수도 있고 경제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영적 본질을 붙잡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참 자유를 누리시고 또 전도 대상자,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문과 가정과 우리 관련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는 열린 문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재호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고 닫혀있는 그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독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예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면요, 풀어주는 거,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열어서 나눠주고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길을 모르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떠한 수준도 필요치 않습니다. 상대방은 길을 모르는데 나는 길을 알고 있다. 거기에는 학벌도 지식도 능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고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는 이제 불순 영혼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를 이 땅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천국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을 움직이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요 여러분 공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며 저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절대 공용이 아니라 1대1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좁은 겁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겁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또 실적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현장에 치유의 문이 열려지고 무엇보다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코로나 시대에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정말 이런 가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더 크게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또 천국문을 열어주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g의 행동, 아주 작은 행동이 1톤의 무한히 많은 행동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몽상가입니다. 스펄전 목사도 이야기하기를 10년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 입술로 이왕이면 그 시간 그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이제 행동하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 안타깝죠. 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틀린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줬음으로 불구하고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그 어리석은 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천국 열쇠 가만히 갖고 있거나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들으시고 죄인들의 강박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천국 열쇠는 전도의 특권입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이 영접하는데 그 시간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공동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흑암을 결박하는 왕적 사역, 또 말씀을 선포하는 또 천국문을 여는 선지자적인 사역, 또 중보기도와 화해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메고 풀리는 또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또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1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다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시대에
시간에 몸을 조심해 너란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응답한데 잘못된 걸 알며 지금 이 영이사 그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도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신 은혜 구하며 공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도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메고 푸는 비밀이 있는 언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원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올 한 해 성취될 기한 원단의 말씀은 우리 교회 전체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누릴 개인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또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으로 대진표를 써서 믿음의 입, 기도의 입, 전도의 입을 크게 열고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선포된 주께 쓰임받는 가정이란 강단 말씀 붙잡고 낙의 주인처럼 언약 성취의 도구로 우리가 즉시 순종해서 쓰임받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리는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선포된 천국 열쇠의 축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천국 열쇠를 통해서 오늘도 메이는 또 풀리는 축복 건세적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스케일을 사적으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대진표로 하나님 쓰게 하여 주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원단의 말씀이 사실로 우리의 예원교회와 더불어 우리 성도를 개개인의 모든 생활과 가정과 군대 현장 속에 사회 현장 속에 성취되었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종교적 기도가 아닌 언약적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붙잡는 언약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낙의 주인처럼 기쁨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께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특별히 유일성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관심인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바른 영적 호산나에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동상 이몽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가 스스게 달 때 즉시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쓰임받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열쇠의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하나님 메어지고 풀려지는 건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감의 결박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천국 문이 열려지고 현장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현장의 치유의 문이 열려지므로 천국 문이 열려지고 하늘 풀려지는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여자가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우리 두 번째로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본당 헌당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예언의 중직자들이 정말 현장 중심의 사역자, 현장 사령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의 모든 생업을 또 축복하여 주셔서 렘넌트의 후견인으로 또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르호복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예배와 또 말씀을 실적으로 적용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게 주시는 것처럼 정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오로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의 롤 모델로 세계교회의 정말 목회자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맡겨진 모든 이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브릿지로 담임 목사님의 가슴을 갖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 흐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전달하는 두기고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섯 기초 사천 지교회 확산의 발판으로 우리 교육자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이때에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이름값 하는 교회로 우리 성호 다리 목사님과 우리 귀한 부교육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에 세계복음화의 센터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의 센터로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본당 합당을 향해서 전 성도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합심하며 하나님 지금 시간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원교회 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의 선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현장의 사령관으로 세워져서 현장 중심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산업인들이 정말 렘넌트의 후견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이삭에 주셨던 르호복 경제, 백배 경제, 샘의 그런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무너진 모든 생업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이 올바른 물질관, 헌금관, 경제관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평신도들이 52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단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정말 영적과 기능과 문화의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 또 맡겨진 모든 직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르쳐 특별히 다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화 전대표 회장과 안류 총장과 안류TC 방송국 대표와 또 개혁본부 이사장과 또 국제태권도 마스터 연맹 총재와 맡겨진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목회자의 롤모델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계교회의 모델로 우리 예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오직 방향을 맞추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예원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운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적인 지역전도 캠프와 다섯 기초를 통하여서 사천 말씀 운동이 사실적으로 확산되어지게 하시고 다른 목사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절대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바로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나
우리 온라인 새 생명 초청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새 생명 초청 예배와 또 현장 등록, 온라인 등록 예, 온오프로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닦아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16일은 렘넌트 위원회 우리 새초 디데이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대교구와 전문교회 다민족 디데이는 5월 23일, 30일 2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전송도들이 8,742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또 명단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늘 명단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기도 속에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또 초청되어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새 생명 초청 예배를 위해서 또 사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잘 순적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영적 분위기 또 특별히 영전 메시지를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사회자와 대표 기도자 또 찬양 또 주차장 예배자서 제가 새 가족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VVIP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우리 교회 땅을 밟았을 때 코로나 발원지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벗겨지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심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새 가족국 차원에서 정말 당일에 원활한 온라인 등록이 되어지고 또 후속 사역으로 새 가족들이 양육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낸 8,742명의 전도 대상자들 영적 변심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시간 정말 결단하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 등록자는 후에 방문하고 또 방문자는 등록자로 전환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세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실행표에 따라서 사적으로 저희들이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새 생명 초청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라는 위기 시대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라인이라는 정말 하나님 귀한 또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귀한 전도 대상들을 품고 사주로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생명 살리는 헌신의 지역으로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번 주일날 렘넌트 예배 하나님 주일 렘넌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이날을 기억하고 또 모든 교통과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사적으로 초청되어서 올 수 있도록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귀한 영접의 말씀을 선포하실 다른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자와 대표기도자 모든 찬양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국이 당연한 온라인 등록과 또 후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새 가족들이 훈련 속으로 예배 속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개인 전도 대상자들의 모든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 하나님께서 모든 희망의 결박을 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새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또 다음 주도 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237 선교와 렘넌트 또 우리 개인 가정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요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 렘넌트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셔서 237 나라 복음화와 또 5천 종족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원의 렘넌트들과 렘넌트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과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 서밋으로 영성과 또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언 인터뷰 통해서 미래에 정말 우리의 예비 중직자로 예비 산업인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문과 가정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믿음과 기도의 입을 이 시간 크게 여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각 가정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산업과 가문과 또 질병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할인 렘넌트를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다음 대회 복음의 비밀을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의 렘넌트의 방향 맞추어서 하나님 우리 예원에서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들을 품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외 캠프가 재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하소 하나님 모든 선교지 우리 17개 나라 60명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렘넌트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렘넌트 서밋으로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52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승리하며 학업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원의 인턴십을 통해 예원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 나라 이 땅과 전 세계 미래를 책임질 예배의 주객자로 정말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기도하오니 시간도 하나님 천국 열쇠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눌렸던 마음 모든 부실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문과 가정과 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부터 내 기준의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업이 정말 하나님 세계복음 말씀에 맞는 세계업의 3기업의 영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문과 가정의 모든 강건지가 무너지며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천국 열쇠의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매이는 축복과 풀리는 축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특별히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일과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기를 소원하는 전도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